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한가입니다. 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의 영상을 믿고 보신다면 눌러주시고요. 좌우에 시청하고 난 후에 눌러주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인원 레슨이라는 건데요.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좀 더 여러분들의 시청의 시각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돕고자 만든 컨텐츠니까 끝까지 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나는 왜 몸이 뻣뻣할까? 네, 여러분 공감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할까? 난 부드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만 날아오면 뻣뻣할까? 평상시에 스윙은 정말 잘 되는데 게임을 하면 왜 이렇게 뻣뻣할까? 그죠? 충분히 공감됩니다. 자, 사실 이 몸이 뻣뻣한 이유는 이 관절 쓰임 순서. 예전에 저희 대몽이 그런 강의를 했었죠. 키닉 디체인. 네, 관절 쓰임 순서. 단순히 상체에 대한 관절 쓰임 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체에 대한 관절 쓰임 순서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절은 바로 무릎입니다. 나의 몸이 전체적인 몸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첫 번째 무조건 100%입니다. 무릎에서 오죠. 자, 지금 저희가 지금 2인원 레슨이라고 했는데 옆에 카메라에 보시면 예,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한번 걸어볼까요? 네, 레드몽키님 한번 걸어보십시오.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뻣뻣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걷거나 뛰실 때 이렇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걷지 않죠? 네. 그래서 잠깐 가십시오. 네, 가시고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이 무릎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니스를 하시다 보면 지면 발력의 원리, 그 다음 테니스를 잘 치려면 다리가 빨라야 된다, 다리로 치는 테니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뻣뻣함은 다리에서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 때부터 이 무릎의 관절이 뻣뻣해지면 몸의 전체가 뻣뻣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칠 때에 이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상체의 동작은 아무리 부드럽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뻣뻣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무릎을 펴진 상태에서 상체는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스윙이. 근데도 굉장히 뻣뻣하게 보이죠? 그런데 상체의 동작이 좀 뻣뻣하더라도 무릎의 동작이 자연스러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몸 쓰임이 이 밸런스가 맞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상하체, 테니스의 전체적인 몸의 뻣뻣함을 줄이려면 상하체가 같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에, 예, 무릎에 사용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릎의 사용은 여러분들 입문자 때부터 다운업이라는 걸 먼저 배우시죠. 공을 치시기 전에 다운을 하고 있다가 무릎이 일어나면서 스윙을 하는 그 스윙과 자, 이번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운을 하고 자, 무릎이 올라오는 리듬과 스윙의 동작의 밸런스를 같이 맞추는 이 동작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스윙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만들어지죠. 자, 다운, 업. 그런데 무릎을 올리지 않고 스윙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면은 뻣뻣한 거죠. 또 여기서 또 스윙의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면 팔의 동작이죠. 또 이렇게 좀 뻣뻣해지시는 거고. 그러면 무릎과 상하체가 전체적으로 다 뻣뻣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임팩트 구간 혹은 임팩트를 맞추기 전 단계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사실 제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요약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이런 동작이 나타난다는 거고 사실은 이 동작보다 더 내 몸을 뻣뻣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 자세죠. 네. 대부분 초급자나 혹은 여성 회원분들 혹은 그런 분들은 준비 자세 때 이런 모습처럼 뻣뻣하게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바로 몸이 굳는 거죠. 그래서 공을 쫓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좀 무릎의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내가 무릎의 사용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자, 스플릿 스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강의 중에 어떤 강의가 있습니까? 바로 리듬감 있는 스텝이라는 게 있었죠. 3 스텝으로 하는 리듬감 있는 스텝. 그런 리듬감 있는 스텝 이유도 여러분들의 이런 무릎 관절을 뭔가 리듬감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스텝이거든요. 그런데 준비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처럼 바로 공이 날아왔을 때 리듬감 없이 바로 원 스텝을 공을 이렇게 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내 몸이 자꾸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상대가 공을 칠 때 스플릿 스텝을 하고 그 탄력으로 인해서 스텝을 무릎의 관절 쓰임으로 리듬감 있는 스텝을 만들고 그 다음 다운과 업 동작의 스윙의 팔로우스로 동작까지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스윙보다 뭔가 뻣뻣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실 때 테니스는 발로 치는 거다.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면 발력은 또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 강의는 뭔가 내 몸이 뻣뻣하다면 준비 자세 때부터 뭔가 내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그 다음 공을 쫓아갈 때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 스텝이나 투 스텝 짧게 스텝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나눠서 리듬감 있는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공에 다가가신다면 내가 공을 칠 때의 리듬감도 좀 더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2인1 레슨도 새로운 장르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